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 성인들의 수가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죠.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5.5%에서 작년에는 39.8%로 2년간 4.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이 60대 이상인 셈인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노후 파산이 줄을 잇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 경제적 안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한 보루입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말년을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노후 파산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이유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실물 경제 둔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취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짚어보시자고요. 60대 전후로 은퇴하게 되면서 수입은 급감하지만 지출은 역설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줄인다 해도 고령이 되신 부모 요양비나 의료비가 나갈 것이고 자녀 결혼식 비용, 본인 의료비 등 목돈을 지출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자잘하게 이렇게 몇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뭉치돈이 푹푹 빠져나갈 일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반면 은퇴 후에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수입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은 바람은 크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대부분 은퇴 후에 잡게 되는 일자리는 수십 년간 쌓은 경력과는 눈꼽만큼도 상관없는 주유원, 아파트나 건물 경비, 식당 주방 보조, 청소, 편의점 등 단순 노무직이 주를 이루는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들 일자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버티다 갚을 길이 없으니 파산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이지 남의 얘기만이 아닌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8년 현재 기준으로 43.4%로 OECD 회원국들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만 어쩌다 1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계속 내내 오랜 동안 노인 빈곤율이 1위였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0명 중 5명에 가까운 사람이 빈곤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100세 시대라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만큼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곤층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남은 인생은 고난의 행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끔찍하죠. 노후 파산이라는 말은 신조 잘 만들기로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여러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추적한 일본의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찾아낸 노후 파산에 이르는 세 가지 패턴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런 상황에 놓였거나 혹은 놓이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래요. 노후 파산이 일어나기 쉬운 세 가지 가능성. 첫 번째, 연금 소득이 적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 이상 성인이 혼자 살아도 식료품, 의료비, 통신비 등 월 생활비로 최소 129만 3천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계비라는 말로 현실감이 떨어지고 이 금액은 그야말로 생존 비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겨우 8.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국민연금 매달 들어봐야 월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안 붙는 게 낫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이 좋은 것이 없으니까 연금은 계속 부을수록 이득입니다.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르니 수익률 좋은 국민연금을 깨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3층 연금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층이 지금 말씀드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라면 그 위에 2층으로 퇴직연금을 얹고 마지막 3층으로는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평생 돈이 마르지 않고 매월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저축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묻지도 말고 탁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후 파산이 일어나기 쉬운 세 가지 가능성. 두 번째, 저축한 돈이 적다. 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는다거나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경우 저축액이 적으면 노후 파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급히 돈은 필요한데 연금 소득은 적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으면 저축한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저축한 돈이 적어봐요. 그렇다면 급전을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돈은 여기저기 투자한 부동산에 묶여있고 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부자지만 현실은 현금이 없는 가난뱅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위에 부동산이 있어도 지방에 있는 건물이거나 땅이어서 매각을 해도 이렇다 할 돈이 되지 않고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들 뿐이라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의 상황입니다. 또 월급처럼 돈이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수익은커녕 임대도 주지 못하고 생돈으로 매월 관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분들도 계시죠. 아이고, 이분은 진짜 설상가상입니다. 요즘도 수익형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신문들이나 부동산 담당 기자들은 광고주인 건설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후 파산이 일어나기 쉬운 세 가지 가능성 중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에게 과하게 지출한다. 잘 키운 자식이 노후 보장이 되던 시대는 일찍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기약 없이 밀어놓은 채 자녀 교육비에 과다 지출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노후 자금도 넉넉치 않은 상태에서 자녀 유학 자금 대고 결혼 비용으로 분이 넘치게 지출을 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대출 낀 자가주택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인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 해주고 싶어서 애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새 출발을 돕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퇴직금도 쓰고 집도 팔아 전세로 옮깁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일단 필요한 만큼 해주고 나면 나중엔 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후 빈곤, 더 나아가 노후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지옥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는 걸 망각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운 좋게 정년을 다 채우고 회사 문을 나선다 해도 나이 60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5년의 공백기간이 남아있죠. 그 기간이 자녀들의 결혼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산이 아니더라도 10명 중 5명이 살게 된다는 노후 빈곤층으로의 추락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식들 집 사주는 것이 부모 노릇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할 일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